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므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해라는 단어만큼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새해는 우리에게 새 소망이 부어지고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희망 속에 사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을 시작하는 이 때에 우리는 연휴 해외와는 달리 우리에게 희망과 기대와 소망보다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져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2020년 한 해에 그 어떤 때도 경험하지 못했던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난후 2021년은 시작하였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마치 짙은 안개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상황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하고 또 앞날에,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또 우리의 십년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근심이 가득 차있는 그때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지금 우리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40년간의 광야 시대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는 그때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별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첫 번째 설교가 시작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장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 신명기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설교한 시점부터 38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2월 20일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그곳으로 가서, 가나한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정복해라. 그곳의 거주민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숨에 순종하지 못하고 먼저 그 땅으로 가서 정탐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고 또 모세는 백성 중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바라보고서 두려움에 서로잡혀서 백성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서 두려워 떠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이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입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 중에서 여우수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가난을 떠돌다가 그곳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열하루면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무려 38년 동안 유리하며 방황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성공스럽고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철저한 실패를 경험한 그때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그 실패의 이야기를 꺼내어 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에게는 한 가지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실패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실패였습니다. 모세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그들이 사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길 말고는 그들이 살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분명히 그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대적들과의,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바로 이길 뿐인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 전쟁이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성인 여리고성의 싸움과의 싸움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뒤에 찾아온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아주 작은 성임에도 불구하고 폐, 패배를 경험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왜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불순종과 그들의 범죄한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결단과 그 믿음의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2021년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앞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이상 가운데 우리가 들어야 될 믿음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아멘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내가 가겠습니다. 이 순종의 고백만이 우리가 살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고백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왜 저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할까라고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우리와 다르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순종의 요구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순종의 삶을 요구하신 것은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순종의 걸음을 가야만 누리,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그들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순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서야만 그 예비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 이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를 너무나 좋아하고 사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첫 번째 쓰이는 곳이 창세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던 그 사건. 그 사건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먼저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그 순종의 결단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주님이 멈추게 하시는 그 순간까지 순종함을 거두지 않았고 칼을 들어 독자이삭을 죽이려하는 그 순간까지 나아갔을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음 속에 드러나는 의심 때문에 가는 길을 멈췄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기억 속에도 또 이삭의 기억 속에도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고 무서운 분이시고 우리에게 이상한 것을 요구하는 분이로 기억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알아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서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스탠님 목사님이 두려움 없는 허, 선택, 헌신이라는 책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리스인의 삶을 비행기에 빗대어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속도를 되어 어느 지점에 다다르면 이제는 땅을 박차고 올라와서 하늘로 올라가야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속도가 넘어갔는데 그 비행기가 하늘로 향해 올라가지 않고 여전히 땅 속에 땅을 이렇게 굴러가고 있으면 비행기는 그 속도를 못 이기고서 결국 한 곳으로 처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뒤어서 찰스 스텔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교회는 한 번도 일으켜 보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엔진에 가해진 가속도로 부릉부릉부릉 소리를 내면서 몇십 년씩 공회전만 하고 있다. 늘 실발을 위한 준비만 하고 있다. 항상 계획하고 의도하고 바라고 시도하고 예정하고 목표로 하고 기대하느라 언제나 분주하면서도 결코 이룩하지 못하는 것이 그들이 가진 비극 중에 비극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운데 혹시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신앙생활을 한지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부릉부릉부릉하면서 시동만 걸고 있고 하늘로 향해 날아오르고 날아 있지 못한 분들이 계신가요? 우리가 2020년 한해2 1년한해 한해 순종의 자리로 날아오르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곳으로 날아올라가야만 하나님이 경험하게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만나게 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채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두려워하고 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일을 두려운 일이고 순종하는 일을 부담스러운 일로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도 가보지 않고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요? 그 길을 아시고 그 길을 명확히 인도하는 그 사람을 따라 가는 길,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앞날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될지,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아시고, 우리를 분명히 한 걸음 한 걸음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속도에 맞춰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의, 우리를 순종의 자리를 이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킴 웍스, 킴 윅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인 시각장애인 성악가입니다. 킴 윅스라는 분은 한국전쟁 당시에 파편에 맞아서 시력을 잃은 시각장애인입니다. 그의 부모님에 의해서 버림을 당해서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가 또 성악의 귀한 달란트가 있어서 성악가가 되고 또그 어, 빌리그레한 목사님을 따라서 함께 부흥에 산양 인도를 하는 귀한 사역으로 섬기신 분이 이, 어, 킴 윅스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집회 때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각 장애인인 저를 인도할 때 100미터 앞에 뭐가 있고 조금 더 가면 물이 있습니다. 더 가면 그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지금 바로 발 앞에 물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바로 지금 발 앞에 계단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나를 인도하는 사람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결국 도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도 알지 못하고 또 알고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이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걸음의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한 걸음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눈앞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순종의 사람으로 주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대학 때 경영학을 전공하고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한 가지 작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졸업하기 전에 취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졸업하기 전에 한 기업이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런 한 가지 고민이 생긴 것이 그기업에 연수 가야 되는 날짜가 2주간의 연수 기간 동안에 그 중간 날짜 중에 하루가 제가 섬기고 있는 청년부의 전도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청년부 회장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 계획대로라면 당연히 그 기업의 연수에 참여해서 취업의 문에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내가 섬겨야 될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서 그곳으로 가는 것이 맞는가라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지금 이것을 주님께 그냥 내어드리고 너가 있어야 될 자리, 너가 섬겨야 될 자리,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제가 청년부 전도축제를 기쁨으로 성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계획한 대로 보다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저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의 문을 여서서 신대원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신대원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이제 제가 세역지를 결정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저의 모교에서 태어나서 30년이 넘게 그 교회에서 자라고 또 그곳에서 첫 번째 사역을 하였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자라고 제가 꿈꾸고 제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그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 저희가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이제 본격적으로 프리타임 사역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 사역지를 찾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때 마음에 조급함이 들어서 어느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인지. 또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인터넷을 찾아가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이리, 이리저리 찾으면서 제가 그 길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보다 하나님께 먼저 순종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와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놀랍게도 아내도 동일하게 그날 라디오를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동일한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아내에게 동일하게 그날 주님이 그 순종의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곳이라면 그 곳이 어디라도 좋습니다. 저희는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어느 곳이 좋은 길인지 어느 것이 제게 원하는 길인지 찾지 않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제가 구하고 찾습니다. 그렇게 이 교회를 찾고 구하는 것에 멈춰 두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선한 목자 교회로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사인을 여러 번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역 지원서를 내고 면접날이 되어서 선원 목자 기회 안에서 첫 번째 면접을 보는데 제 앞에 여러 목사님이 앉아 있는데 저에게는 너무, 너무나 놀라운 일은 평소에는 두려움도 많고 평소에는 잘 떠는 저였는데 그날은 하나도 떠 있지 않고 하나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분명히 길을 보여주셨고 이곳으로 인도함이 너무나 분명하였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담대하게 면접을 보았고 감사하게도 천어 목자 교회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두 걸음 순종에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제 믿음의 수준에 맞춰서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한 걸음 또 내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정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께 재정에 대한 순종을 드리게 되었고. 부모님과 자녀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온전히 부모님과 자녀들을 올려 드리는 그런 믿음의 순종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모든 목회의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오직 이 기준으로 모든 목회를 결정하고 진행해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하십니다. 그 음성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큰 믿음의 사람으로, 큰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내딛을 때 항상 우리에게 믿음이 부어지고 항상 우리에게 확신이 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그러면 되겠니? 너그 길로 가면 손해 보는 거야. 너 그렇게 살면 너 인생에 헛사는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노리고 또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속삭입니다. 넌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야. 너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고, 너에게 그런 인내함도 없고, 그런 믿음도 없어. 라고 우리에게 정죄하고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분명히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열 명의 정탄꾼의 정탐꾼들이 그들이 믿음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곳이 백성들이 크고 장대하여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여호수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속삭여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 길을 갈수 없다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통일하게 그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순종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순종의 사람이 될수 있어 내가 너를 통하여 역사할 거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 명의 정당꾼의 이야기를 들으실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말을 하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들으실 것입니까? 사단의 속삭임을 들으실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분명한 음성을 들으실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결단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피터 윌슨 목사님이 그에게 아주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 21살의 어린 나이에 교회를 개척한 아주 특별한 이력이 있으신 목사님이 피터 윌슨 목사님이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너무나 이상했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마음을 돌이킬 수 없어서 그가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너무나 축복해 주시면서 조촐한 환송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 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 후에 사람들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히 피터 윌슨 목사님을 향해서 수군수군 거리는 것입니다. 아직 세상 물정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개척한다고 저러는지 몰라. 따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저러는지 몰라. 하면서 이 피터 윌슨 목사님을그 나아가는 길을 향해서 수근수근 거리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뒤에서 들으시고는 그 피터 윌슨 목사님이 충격에입사이고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이 모든 말들이 다 부인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임하고 그래서 차에 앉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데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어떤 느낌을 주시면서 주님이 마음이 붙잡혀졌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피터야,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한 선택 확실히 선택해라. 그 사람들의 말을 듣겠냐, 아니면 내 말을 듣겠냐, 나를 믿겠느냐. 목사님은 순간 차에서 내려서. 무릎을 꿇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사람들의 소리에 기기울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기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그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그가 놀랍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가다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듣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은 할수 있다. 나만 믿고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순종의 자리에 우리 주님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함께 동행하여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이없는 말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나요? 근데 말하기를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멸하시고 우리를 인도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3 1절 말씀 보니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33절에 보니까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3 0절 말씀 보니까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너희를 안으시고 너희보다 앞서가시며 너희를 위해 싸우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아들을 아는 같이 안아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먼저 앞서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지 순종을 요구하시고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그 길을 거닐러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임하고 낙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앞서 행하여 주셔서 그들이 거할 곳이 무엇이고 그들이 먹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예비하신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대적과의 싸움에서 그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것은 날마다 날마다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구부익 기둥으로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어떠한가요? 우리들의 때마다의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낙심하여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를 안으셨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앞이 깜깜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보다 앞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 염려하며 떨때 우리보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순종의 길은 다시 말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길인 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때 그때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2021년 한해 그런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2021년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된 마지막 한 해처럼 살기를 원한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38년간을 떠들면서 그들이 어떤 후회를 했을까요? 저는 딱한 가지 후회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걸.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였다면 이런 어려운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아마 그들이 이런 후회를 계속해서 계속해서 38년 동안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그때 우리에게 어떤 후회가 있을까요? 2021년 12월 31년 그때 우리가 2021년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후회가 있을까요? 딱한 가지. 주님 주신 마음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던 것. 이것 하나만 우리가 후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년 전에 저희 가정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잠을 자다가 급하게 잠을 깬 적이 있었습니다. 불을 켜보니까 집안 가득, 가, 집안 가득 연기가 자욱한 것을 보았습니다 쾌쾌한 냄새에 가득 차고 집안 가득 연기가 차 있는 것을 보고서 아내와 아이들을 깨워서 흔들어 깨워서 집 밖을 뛰어나갔습니다 새벽에 소방차를 불러서 그 소동을 살펴봤는데 불이 실제로 난건 아니었지만 지하에서 불이 거의 날 뻔하여서 지하에서 타고 들어온 연기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올라온 냄새와 연기로 한바탕 소동하고 그로 인해서 저희 가족이 모두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 아내가 예수 동유에게 쓴 것을 저에게 공유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깨워주시지 않았다면 그대로 연기에 지식하여 숨을 거뒀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냥 눈물이 나왔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첫째로는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완전한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은 제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외할머니가 너무 외로우신데 관심과 사랑을 두리지 못한 것이 못한 제가 떠올랐습니다. 셋째는 사랑하는 사모님들이 떠올랐는데 더 사랑하지 못한 제가 떠올랐습니다. 넷째는 하나님이 감당하라 한 사명을 잊은 채 생활의 염려로 살고 있는 제가 떠올랐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때의 일을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때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마음들 순종의 길 이것을 마땅히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면 주님께서 갑작스럽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2021년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올한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올한해 우리에게 허락된 마지막 한 해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란 은혜를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역사와 간증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갑작스럽게 우리를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가서 우리를 아으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1년 한해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홀하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만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나아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순종한 힘을 주시고 그 순종의 자리에서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한해 간증이 넘치는 올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한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강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아들시고우리를 대신하여 사오시는 놀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거기를 그 건강하게 하나님 놀란 하나님 이 없사 하나님을 내릴 건강한 저와 받으실 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순종할 힘이 없지만 그때에게 순종할 힘을 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우리 소리, 하나님을 이는바 아니라 우리를 향서 말씀하시는 제 욕성에 따라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주중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영 이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놀랍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님 역사요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2021년 한 해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두려워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환경이 우리 가운데 둘러싸였지만 여 하나님 우리의 은혜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 한해 동안 올한해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로 순종의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순종의 자리에서만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간증과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 안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한 사람의 믿음의 순조,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고 모든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회복의 역사가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고 또 주님께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을 은혜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물이 들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역사 사, 사랑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 드리고 마음의 심령 안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질병에서 노임을 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재정의 문제를 풀어주셔서 기업에 복을 주셔서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복음으로 연합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북한 땅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북한 지하교회의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땅에 정말 자유롭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억류되어 있는 김국기 목사님, 김정우 목사님, 최충규 정사님, 장무석 지사님 묶여있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속히 풀려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주셔서 선교사님들의 복음 사역 통하여서 열방이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주십시오시고 선교사님들의 삶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든 피로와 공급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이 때에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더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때에 정말 우리가 죄에서 놓임을 있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회개로 진정한 눈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백성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당한 이들에게 하나님 살길을 열어 주시고 죄극렬하신가 자비하신 은혜를 경험하셔서 어려운 때에 하나님 함께하심을 경험하여서 평생 주와 함께하는 놀란 은혜를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021년 첫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그의 삶 가운데 올 한해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또 봉헌하는 시간, 하나님께 또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다신 그곳에 다 잊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보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뜻 승리해 신 그곳에 2021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 걸음 순종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옵 나이다. 아멘.